몰라. 드레스에는 또 드레스에는 포니테일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선택을 이제 본인이. 이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원래 하나 살 때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것도 많아요. 아, 난 못 걸릴 것 같은데. 아, 네, 여보세요? 네, 팀장님.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보낼게요. 그거 해서. 네, 네. 그 느낌이 다르네. 액자에 할 거 뭘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게 약간 큰 건가, 액자가? 이게 그러니까 큰 거 하나 할 거를 골라야 되는데. 오. 아, 액자 사야 된다. 이거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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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잘 어울리네. 됐어. 이거는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거 같고. 이거는 자기가 잘 나왔어. 나는 이 사진도 이쁘고 저 사진도 이뻐. 어쩌지. 선택권을 줬거든요. 저는 뭐 상관없으니까. 아, 나 진짜 모르겠다. 100% 선택권, 결정권. 어쩌지? 저희가 결정권이 있어. 아, 둘 다 근데 잘 나왔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신부의 날이기 때문에. 아, 이거였나? 이건 좀 어색한 느낌이긴 하다. 아깝게 낫긴 하다, 그치? 거의 한 달 반, 두 달을 고민을. 어?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직도 결정 못 했어요? 네. 어쩌지. 지금 배고프니까 약간 힘이 빠지네. 근데 원래 하나 살 때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것도 많아요. 막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뭐 별거 아닌 거긴 해요. 뭐 진짜 열쇠고리. 뭐 그런 것처럼 뭐 별거 아닌 거긴 한데 그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니 열쇠고리 하나 샀는데 한 일주일을 걸려. 난 너무 이해해. 그래? 네. 결혼 결정하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쵸? 근데 어머니 만나고 나서 더 이렇게 된 거고. 어머니가 만약에 안 계시고 둘이만 선택했다면 한 제가 봤을 때 5년 반은 한 7년 반 돼야 장소 7년째 돼야 아, 진짜. 날짜 잡고 맞아, 장소 정하는 게 진짜 10년 돼야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승무원 생활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결정을 이렇게 못해서 그 승무원 생활은 괜찮아요? 근데 승무원이라는 건 뭐 생명하고 연관된 네.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거니까 아, 그런 선택할 거는 게 없구나. 예, 선택할 게 본인이 따로 이제 짜여진 대로 이제 하면 되니까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되지. 응? 자기가 원하는 거지. 모르겠어 이거 나도. 모르겠어 이거 나도. 두 개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럼 두 개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화났어? 아니. 화났어? 아니. 아, 너무 뭐 할 거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럼. 지금 자기도 인상 쓰고. 난 웃으면서 얘기하지. 무서운 엄마인데? 아닌데? 어디가? 그냥 여기서 보려고. 오. 근데 나 그거 어떡해? 나 이브 머리 정해. 생각해봤어? 어? 생각해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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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브 머리 생각해봤어? 이브 머리? 응. 아직 선택 안 했어? 아직도? 고민이다. 아직도 고민이라고? 선택을 잘 못하시지. 아 지금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웬일이야. 진짜 고민하더라고 진짜로. 어떻게 포니테일이나? 자, 그러니까. 포니테일. 아, 포니테일 너무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이게 포니테일, 그리고 포니테일. 어떻게 나 진짜. 나는 근데 이거가 좋다고 했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뒤로. 밥먹금. 밥먹금 같은 거. 근데 선택을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나도 본식 때 묶으니까 이브 때 풀고 싶긴 한데 또
사람들이 또 포니테일이 낫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질세 보였으면 해가지고 그냥 틀은 게 어떤가. 몰라, 드레스에는 또 드레스에는 포니테일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다른 한이 있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안 떨리는 거야. 머릿속에 온통 자기 머리거든, 이브 머리거든. 그런 식이 아니고 이브 머리, 이브 머리. 그치, 예쁘게 이러면 나도 안 떨리지.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봤지. 일주일 전부터 봤지. 나는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게 확실히 있는데. 어떤 건데? 잠깐만 기다려. 저는 이렇게 묶지만 이렇게 내리는 머리를 좋아한다고 좋겠다고 했는데. 근데 선택을 이제 본인이. 아, 난 못 고를 것 같은데. 우리 좀 이따 결혼이야? 그니까. 어떻게. 이거부터. 이거부터 볼까? 네.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와. 혹시 메모장 이런 거 적을 것 같아요. 아, 좀 꼼꼼하게 또 따져보네, 안에 보면서. 네. 디테일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 그 장점 다. 아하, 또 이렇게 해서. 예. 바퀴부터 다 보는 거 같아요. 약간 좀 즉흥적인 게 있는데 저럴 때도 아내들 맞으면 좋죠. 네. 야, 이거는. 오, 좋다. 네. 야, 이거는 우와. 진짜 좋더라고. 야, 캠핑 가는 거 천천 남절이지. 중국에서 뭐 일을 할 때 거기서 빌려줬던 거랑 똑같은. 네. 근데 이거는 2종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네, 운전면허 2종. 아, 진짜요? 네. 차가 이렇게 큰데? 네, 중형 승합차량이라서 승차 인원으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종별이 결정이 돼요. 우리 차량은 4인승 차량의 중형 승합차량이라서 2종 보통도 가능하대요. 운전렌지 있고. 와. 가스렌지 있고. 야, 집이다, 집. 우와, 여기 무슨 집같이 돼 있어, 여기. 어머. 오. 아, 이렇게 또. 뒤쪽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 샤워실도 다 완비가 돼 있거든요. 뭐야, 이거. 오, 야, 샤워해야지, 이 정도면. 오, 괜찮네, 이 정도면, 진짜. 이물, 아, 이물도 그러면 떠와야 된, 그거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근데 물은 뭐,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그래도. 자, 오케이. 아, 이거. 헉! 어머, 여기 와, 위에. 크네. 어, 오. 아니, 그냥 집이네, 어디서? 진짜? 어디가 머리 쪽이지? 이쪽이 먼저. 그러면 다리가 괜찮아? 어, 괜찮다. 오, 괜찮네. 오. 어, 아, 괜찮은데? 좋네, 괜찮은데? 어, 근데, 오,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데? 나는 약간 캠핑카 하면은 자는 데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쿠션도 너무 좋다. 근데, 두 명만 잘 수 있고, 두 명은 어디서 자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있어? 네. 오, 좋은 질문이네? 어, 어디? 지금 이제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침대로 변환이 돼요. 어, 어떻게? 주무실 때는.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진 다. 아, 맞아요. 이거는 창력 내 것들이잖아. 맞아. 오. 와. 근데 이건 엄청 비쌀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캠핑카 중에 가장 비싼. 아, 비싸더라고. 캠핑카 중에 가장 비싼. 어, 이게요? 네. 오. 가격도 고가이고 그레이드도 가장 좋고. 가장 좋고요. 제일 좋은 건부터 괜히 봤다. 너무 아니,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하면 되니까. 지금 어, 앞에서 보셨던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확장형 캠핑카예요. 지금 앉아 계신 곳이 확장이 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 지금 앉아 계신 공간 자체가 통째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네, 버튼으로. 아, 진짜? 어, 진짜? 네. 아, 이거군요. 확장됐다가 예. 다시 또 기동전. 아. 우와. 예, 예. 아, 와우. 확장형이네. 쭉 나가죠. 야. 쭉 나가죠. 아. 의자 둘이 이렇게 앉아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용량 똑같아. 그 아까 150. 아, 꼼꼼하네. 진짜 꼼꼼해. 이것도 이 정은 다 돼. 아, 진짜 근데 살 생각이 있나 보네, 전진 씨. 차량은 국내에서 제작
돼 있는 차량으로 차종이 이제 특수 차량으로 들어가요. 특수 면허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특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1종만 가능해요. 어? 그렇지. 그럼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아, 2종 보통이세요? 2종 보통. 아, 예. 이걸 장만하면 평생 이 친구만 제가 면허 따지 않는 이상 아내가 운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아, 어머, 나는 난 옆에서 사실 계속 이거였는데. 음악 듣고.